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 볼 건데요. 자, 이 HTML과 CSS. HTML은 정보를 표현하고 CSS는 그 정보를 꾸며주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였습니다. 자, HTML은 한번 화면에 표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용자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 HTML의 그 코드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자,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였죠.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예제에서는 자, 여기 있는 요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을 이제 구현을 해봅시다. 자, 우선 저는 아티클 밑에, 자,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을 만들 건데요. 자, 우선 그두 개의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은 input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input type이 버튼이면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화이트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여기 생기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플래그라고 할 겁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치가 애매하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 버튼, 우리가 옮기고 싶은 위치는 바로 요 부분인데, 이게 뭔가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티클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쵸? 그러면 버튼을 아티클 안으로 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컷해서 이렇게 하면 버튼은 이제 아티클이라는 태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티클, 즉 본문이라고 하는 저 의미의 태그 안에 버튼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넣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아티클 밖으로 빼고요. 그쵸? 아티클과 버튼을 감싸는 구간. div라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자, div라는 태그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색무취해.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rticle이라는 태그는 본문이라는 의미가 있죠. body는 예, 이 웹페이지의 몸체, 내용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div는 division, 구분한다, 구별한다. 즉, 그룹핑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대부분 디자인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티클과 여기 있는 이 인풋 버튼들을 우리가 그룹핑해서 div로 묶고 이 div에다가 id 값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요. 여기는 컨텐트 뭐 이렇게 하도 하고 뭐 컨텐츠 래퍼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div에다가 컨텐트라고 하는 id 값을 줬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티클에게 줬던 효과를 id 값이 컨텐트인 div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css로 쭉 올라가서 바로 아티클에게 줬던 이 효과를 우리가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컨텐트에게 주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할 건지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웹페이지에 화이트, 블랙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화이트면 뭐 지금 상태일 것이고요. 블랙을 누르면 이제 밤에 봐도 눈이 편한 배경이 검은색이고 텍스트가 흰색인 그런 식으로 이 컬러 셋이 바뀌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body 태그에다가 제가 클래스 값으로 뭐 있죠? 블랙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배경이 검은색인 경우에 디자인을 CSS 코드의 디자인을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 밑에다가 제가 body 그리고 샵 아니죠 점 black 블랙 이렇게 되면 어떤 뜻인가요? body 태그 중에 클래스 값으로 블랙이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죠. 그리고 그것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주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디 태그의 컬러가 검은색이 되면서 전체가 검은색이 됐죠. 그리고 전경색 예, 바로 그냥 컬러를, 폰트의 컬러를 화이트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웹페이지에서 요소 검사를 해서 이 body 태그를 선택해 보니까 바로 클래스 값이 블랙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 덕분에 body 태그의 클래스 네임이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는 바로 방금 제가 작성한 이 CSS의 효과,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바디의 블랙은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블랙이 없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이 CSS 효과는 이 웹페이지에 적용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디의 ID 값이 블랙인 태그를 가리키는데 이 블랙이 없어진다면 얘가 가리키는 태그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걸 클릭하면 이걸 없애볼게요. 어때요? 아까와 똑같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여기에서 클래스의 값으로 블랙을 주면 다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body 클래스의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없어지면 되고 블랙 버튼을 누르면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벤트,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즉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태그를 선택해서 그 태그의 클래스 값을 바꾸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벤트부터 살펴보면 자, 이벤트는 뭐였어요? 이벤트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즉, 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작업을 웹브라우저가 하라고 여러분이 명령을 해두는 것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라 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벤트를 이 태그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클릭 여기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HTML의 사용설명서에 onClick이라는 특수한 이름의 태그의 용도가 적혀 있어요. 즉, 여기 있는 onClick이라는 요거 있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 저거는 HTML일까요? 자바스크립트일까요? HTML입니다. HTML의 onClick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onClick이라는 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뭐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배웠었죠?
alert 1 이렇게 하고 제가 리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죠. 즉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화이트 버튼을 의미하는 이 태그에다가 HTML의 그 사용설명서에 적혀있는 onClick이라는 속성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인 aler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거 함수죠. 내장 함수죠. 요런 경고창이 뜨게 하는 자, 요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HTML 태그를 보고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화이트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onClick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사용자가 이 버튼을 나중에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alert 함수에 1이라는 인자를 전달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웹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얘를 마침내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바로 이 함수를 실행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재료 하나를 알았죠? 예, 이벤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일단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 어떤 특정한 태그 예를 들면 이 body 태그죠? 이 body 태그에 클래스 값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화이트로 바꾸거나 또는 블랙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태그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body 태그죠? 그런데 저는 이 선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body 태그에다가 id 값을 주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있지만 뭐 개념을 몇 개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즉 body 태그의 id 값으로 body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body 태그는 id 값이 body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콘솔 창으로 들어가면 이 콘솔 창은 뭔가요? 우리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 예, 그게 이제 콘솔 창이죠. 자,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body 태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 내장되어 있는 함수 그게 뭐냐면 다큐먼트 안에 있는 getElementById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이 함수의 인자로 body를 주는 거예요. 자,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getDocument 문서에서 get 가져온다. 뭐를? element. element는 각각의 태그죠. 무엇을 이용해서? by, id를 이용해서 id의 값은 body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 함수는 어떤 값을 return하냐면 바로 id 값이 body인 태그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값을 return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e라고 하는 변수에 담으면 이제 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예, 무엇을 가리키냐면 제가 이 변수를 클릭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body 태그가 튀어나오죠. 즉 여기에 있는 e는 이제는 여기 있는 body라는 저 태그를 가리키는 무엇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죠?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태그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거였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e는 body 태그를 가리킨다. 자, 그럼 이제 이 body 태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클래스 값을 변경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뭔가요? 클래스 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클래스 name이라는 건 역시도 HTML의 그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어떤 특정한 태그에 클래스 값을 바꾸고 싶다면 클래스 그리고 대문자 name이라고 하는 저것의 값을 지정하시면 클래스의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화이트를 하면 여기 있는 이 클래스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그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클래스의 값이 블랙이었던 것이 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이 웹페이지의 바디 태그는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있는 백 바디 점 블랙이라고 하는 저 선택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바뀐 거죠. 제가 다시 여기서 얘를 블랙으로 바꾸면 얘를 실행했을 때 여기 있는 클래스의 값이 블랙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배웠네요. 첫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어떤 특정한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 뭐였나요? 요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선택한 태그의 클래스 값을 변경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넣어놔야겠죠? 자, 해봅시다. 즉, 화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onClick에 이렇게 적는 거죠. document get element by id 누구죠? body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얘가 큰 따옴표면 자, HTML의 그 속성이 열리고 닫히는 건 그 다음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HTML 속성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완전히 역할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점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따옴표가 두 번 나왔으면 그 얘기는 뭐죠? 따옴표는 문자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정보인데 기호인데 따옴표는 그 문자가 문자는 문자인데 어떠한 값도 갖고 있지 않은 소위 비어있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예. 됐죠? 요거는 이제 화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클래스의 값을 지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블랙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화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블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기본값을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 값을 블랙을 박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없애면 기본적으로는 흰색이 나오고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블랙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검은색 바탕으로 변경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시시콜콜한 문법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가가 제게 중요해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보시는 것처럼 HTML은 한번 웹페이지가 그려지면 자기 자신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클릭이라든지
뭐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코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